알바 1위는 무려 63.6%를 응답한 알바였습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2020년 여름철 최악의 알바 1위는? 어떤 알바가 최악의 알바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5위 배달 알바 9.4%. 뜨거운 날에 배달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햇볕을 다 받잖아요. 그리고 헤매 쓰시잖아요. 그거 얼마나 더우시고요. 4위 빌딩 외벽 청소 알바 16.6%. 위험하기도 하고 덥기도 맞아요. 하고. 3위 택배 상하차 알바 36.1%. 이게 그냥 해도 힘든데 뜨거운 여름철에 하면 죽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은 또 마스크를 쓰시잖아요. 와, 생각만 해도 숨 막히죠. 턱턱 막히죠. 2위 건설 현장직 알바 36.8%. 현장 뭐 알바 이런 거 해봤는데 여름에 하면 정말 초죽음입니다. 덥고 무겁고 또 마스크도 또 써야 돼요. 그러니까요. 1위 인형탈 알바 63.6%. 대형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야겠네요. 그러니까 그 옷도 너무 더울 것 같고 무겁고 습하고 덥고 땀나고 힘들 것 같아요. 이 알바들이 힘든 이유로는 불쾌지수가 높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클레임이 많고요. 더운 날씨로 인한 피로, 모기, 파리, 벌레들, 또 근무복장이 더워서 등이 있었습니다. 특히 인형탈 알바는 7년 연속으로 여름철 최악의 알바 1위로 뽑혀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. 그럼 반대로 여름철 꿀알바는 어떤 게 있었나요? 꿀알바도 있죠. 꿀알바는 뭐 과외, 관공서, 카페, 재택알바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.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정말 꿀알바네요. 네, 일단 실내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덜 덥잖아요. 지금까지 여름철 최악의 알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에도 이 최악의 알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. 다들 힘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